오늘의 요리, 더덕을 곁들인 차돌박이 구이를 다시 살펴볼까요? 더덕을 곁들인 차돌박이 구이는 먼저 마늘즙, 양파즙, 배즙, 설탕, 참기름, 간장, 흰 후춧가루를 고루 섞어 양념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차돌박이의 양념을 골고루 발라주세요. 이때 차돌박이와 참기름을 함께 먹으면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을 중화시켜 몸속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예방해줘요. 그릴팬에 차돌박이를 얹고 핏기가 없어질 때까지 앞뒤로 굽습니다. 더덕은 껍질을 벗겨 세로로 반을 가른 뒤 밀대로 밀어 결대로 찢어주세요. 더덕에 고운 고춧가루, 마늘즙, 설탕, 2배 식초, 소금을 넣고 골고루 무쳐주세요. 그릇에 상추로 모양을 낸 뒤 차돌박이, 한입 크기로 썬 사과를 교대로 담고 무친 더덕을 얹으면 더덕을 곁들인 차돌박이 구이 완성! 오늘의 요리, 더덕을 곁들인 차돌박이 구이로 맛도 영양도 일품인 식탁을 차려보세요. 자, 선생님, 그럼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야, 이거 뭐, 오래 못 기다리겠어요. 자, 그러면, 차돌박이랑 사과를 같이 곁들이는 거죠? 네, 사과 한 점 올려놓으시고요. 야, 이 사과는 디저트로 먹거나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더덕. 더덕도 같이요? 네. 네. 더덕도 같이 이렇게 먹어서. 아. 느끼한 맛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어땠어요? 정말 막 온몸이 짜릿짜릿한 맛 있죠? 아, 그 정도? 네. 표현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이게 네. 이 차돌박이의 아주 고소한, 이 고소한 향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과가 들어가니까요. 사과의 그 달콤하면서 아삭한 식감이 자칫 느끼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차돌박이를 아주 맛있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더덕향이 쫙 입안에 퍼지잖아요. 아, 고맙습니다.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네. 이게. 선생님, 네. 지금 이 양념이 들어가서 그런지요. 네. 뭐랄까, 고기 맛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육즙이 네. 더덕 네. 입안에 확 퍼지는 게. 네. 아마 이번 주에 이렇게 네. 이런 거 해서 드시게 되면, 봄에 이렇게 팍 와 있는 창가에 그 봄, 그걸 갖다 착 열고, 네. 만끽하시면서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네. 네. 뭐 간단하기도 하고, 이런 호사스러운 맛, 네, 댁에서 네. 느낄 수 있겠네요. 네, 자, 내일 이 시간도요, 우리 정말 기대하고 이 시간을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아진 선생님의 건강 레시피 비법들이 쏟아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우리 아이 영양 반찬으로 제겨 쫄깃쫄깃한 돼지갈비에 달콤 짭조름한 양념을 맛깔나게 입힌 돼지갈비 견과류 조림과 상큼함의 대표주자 향긋한 미나리와 달콤한 배를 함께 묻혀 입맛 돋워주는 미나리 무침 절대 놓치지 마세요.